각각 가장 뜨거운 뉴스 다섯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조계종 상자 스님, 어린이집 집단 휴가, 조현아, 이정현, 그리고 황산태로 교수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그중 저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조계종 상자 스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상자 스님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상자 스님이란 고승의 대를 이을 스님을 말하는데요. 이 스님은 조계종 후보부의 상임감찰과 조사국장도 지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메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이 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37%,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A 스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으로 들어가야 할 분들이 왜 도시로 나와서 중생의 고뇌를 알기 위해 음주운전까지 직접 경험해본 건가? 라고 비꼬아 비판하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어린이집 집단 휴가입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는 부모님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가정 어린이집 교사 일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업한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동결하고 2015년도에도 2.5%만을 인상한 보육료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타협점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 문제이다 보니 댓글도 뜨거웠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육료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 지원된 보육료가 제대로 쓰이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담뱃값 올려 생긴 세금, 아이들을 위해서 써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큰 혼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겠죠. 아이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욱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매주 월요일 뜨거운 이슈를 법적 근거와 논리로 분석해보는 사색 변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변호사분들과 함께 명쾌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태원, 김경진, 박상룡, 강현재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아이템이 어떤 거냐 한번 보죠. 자, 부사장의 소탐 대실. 자, 강현재 변호사. 예,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신 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재 변호사. 네. 자, 기내에서 견과로 서비스를 잘못했다고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데리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하루 뭐 네티즌들의 분노를 또 폭발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이제 1등석을 탔는데 이 승무원 사무장이 조현아 부사장에게 이 땅콩을 이제 봉지째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더니 왜 땅콩을 봉지째로 가져오느냐. 네. 원래 오픈을 해서 종지와 함께 갖고 오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네. 했더니 사무장이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매뉴얼을 가져와봐라 했어요. 근데 이 사무장이 매뉴얼을 못 열고 있는 새에 비행기를 돌려서 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네. 다시 출발한 사건이죠. 예. 그 매뉴얼은 어떻길래 된 거예요? 지금 매뉴얼 상으로는 이 예. 봉지를 뜯어서 종지와 함께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봉지째 주는 게 아니라 봉지를 뜯어서 봉지에 담아서, 모아서 예. 예, 담아서 줘야 된다. 그렇죠. 종지에 담아서 땅콩을 내와야 되는데 왜 봉지째 내왔냐? 그리고 매뉴얼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1등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코노미 클래스 타면은 그냥 주거든요. 예, 저도 그냥 예 이코노미 클래스 그냥 받았습니다. 예. 봉지 때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봉지 때 받아가지고 예. 뜯고 자기가. 그러나 여기는 예.
퍼스트 클래스 자리니까 좀 더 서비스를 잘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 일단은 승무원이 잘못한 건 맞네요. 그러니까 매뉴얼과 좀 다르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매뉴얼 대로면. 그리고 이 조연아 부사장이 원래 이제 주된 경력이 보면은 다 기내 서비스, 기내식 사업부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관한 하는 완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본인도 정확한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이제 눈에 띈 겁니다. 예. 아마 그 매뉴얼 자체를 조연아 부사장이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크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무본부장으로서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기내 안전과 승객의 서비스를 위해서 근무에서 배제시킨 건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입장은 결국 승객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기내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직접 퍼스트 클래스에서 바로 승무원을 했던 허은하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장 우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자, 승무원이 견과류를 주는데 봉지째 줘 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자, 네. 실제로 거기에서 직접 승무원으로서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뭐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상을 봤을 때요. 네. 서비스를 이유로 램프 리턴을 지시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안전이라던가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로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장 대한항공 입장과 그리고 승무원의 그 규정상 한 일 서로 이제 다른 건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받을 때는 봉지째 많이 받았거든요. 견과류를. 그런데 퍼스트 네. 클래스에서는 그걸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아, 그럼요. 다르게 해드리고 또한 네. 접시에 담아서 하고 모든 서비스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서도 좀 다르고 또한 뭐 비용을 그만큼 내니까 고객들이 네. 상당히 까다롭고 그에 따른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고 또 그런 훈련을 한 달 이상 받고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승객이 승무원이 처음에 잘못한 거는 맞지만 조연아 부사장이 이미 활주로를 가가지고 이륙을 하려고 하는 비행기를 이 이유를 들어서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선호를 못 따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 문제를 좀 뒤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그 한 팀의 리더가 없이 그 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장이 만약에 기내에 없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건가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노하우라던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무장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연차가 있으신 분이신데 네. 혹여라도 비행 중에 그 무언가 해결해야 될 안전상의 문제라던가 뭐 또 다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를 그 밑에 있는 부사장이 처리하게 되겠죠. 부사무장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램프 리턴을 조연아 부사장이 조치를 했는데 네. 램프 리턴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비행기가 뜰 수 없을 경우가 예. 생기거나 네. 아니면 기내 뭐 갑자기 몰랐다 환자가 생겼다거나 예, 환자가 생겼다거나 폭탄이 있다거나 예. 그러한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리턴을 하지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만 네. 램프 리턴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조연아 부사장이, 물론 승무원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분명한 건 맞군요. 맞긴 맞는데, 램프 리턴까지 조치를 했느냐, 이게 가장 큰 논란인 것 같아요. 김경기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령 국무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22사단 가서 사단장 보고 내가 이 22사단 지휘할 테니까 당신 지휘권 놔두고 저 빠지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22사단 사병이 지나가다가 국무총리 지나가는 차를 관용차를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싸가지 없네 하면서 내가 이 사단 지휘할 테니까 지휘권 내놓으라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네. 결국은 이 비행기 안전이라든지 이 비행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부 기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램프 리턴을 할지 말지 승무원이라든지 사무장을 내리게 할지 말지는 기장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아, 기장이 결정해야 될 일을 조현아 부사장이 한 거군요. 그렇죠. 부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부사장은 말 그대로 경영권자 아니에요. 네. 그건 경영인 회계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 일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 항공 떠서 내릴 때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 들어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권한이 전혀 없다. 정태현 변호사님. 예. 혹시 부사장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무조건 승객의 위치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관리 감독 권한은 있지만 예. 비행기에 탔을 때는 승객이죠. 네. 승객이면은 기장의 지휘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승객으로 비행기에 탔는데 네. 본인이 기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고 또 걱정되는 것이 저도 이제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왜냐면 밤 비행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이제 0시 한 몇십 분에 타는데 네.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은 면세점도 형편없거든요. 네. 그냥 쭉 치고 있다가 비행기 뜨면 그때 다 주워가서 아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거 봐서 타는데 네. 떠났던 비행기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다시 뒷바퀴에서 온다. 그러면 이 저 승객 입장은 굉장히 불안하죠. 혹시 뭐 타이어 펑크나 나도 기름새나 그러면 이것도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고 걱정이 태산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인재 변호사 누리꾼들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죠.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슈퍼 갑질을 한 걸로 되는 거죠. 근데 조현아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 분야 전문가였고 실제로도 그 기내 서비스에 대해서 혹독할 만큼 자기 점검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국내에서는 주로 서양식만 나왔었는데 국내에 어렵다는 비빔밥 뭐 이런 거를 기내에 이제 음식으로 도입하기도 할 정도로 네. 기내 서비스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그 사무장을 혼낸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므로 이제 앞으로 이 좌석 1등석을 이용하는 분들은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종지에 담긴 땅콩을 먹을 수 있는 예. 이렇게 변화가 이제 생긴 거죠. 이 부사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램프 리턴을 해서 결과적으로 250명의 승객이 예정 시간보다 11분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국 2,500분이 이분 때문에 허비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이든 뭐가 됐건. 알겠습니다.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맞딸 조현아 부사장님. 자, 인류 서비스를 원한다면은 질책도 주의 통솔도 인류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토크 아이템 보겠습니다. 십상시는 정윤회 물음표 양천 모임은 박지만.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경희 변호사. 네. 자, 그 전에 나온 거는 비선 실세 모임이다 하는 게 십상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새롭게 양천 모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양천 모임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양천구에서 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요. 예. 그 저도 예, 처음에 예. 생각이 양천구에서 모였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예. 조응천 할 때 천. 예. 그다음에 박광 공직 기강 비서관인 조응천. 그다음에 그리고 예, 거기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있던 박관천 경정의 천. 네. 그래가지고 조웅천, 박광천 해가지고 이 두 천이다, 양천이다. 예, 둘만 모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박지만 예. 씨 가까운 사람이 포함돼서 한 6, 7명 정도가 모여있는 모임이다. 네. 이 그룹이 굉장히 가깝게 모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지금 이 촉진 찌라시 문건이라고 말해지는 지금 세계일보에 보도된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 예. 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주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직원도 있고 예. 검찰 수사관도 있고 그다음에 박지만 이지 회장 측과 가까운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십상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인사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대통령한테 인사 추천을 할 만한 파워라든지 힘이 있어야만 십상시에 맞설 수 있는 조직인데 십상시에는 거기 하나 못 미친다. 거기가 코끼리라면 여기는 벼룩 정도 되지만 어쨌든 예. 분명 아,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급 차이는 상당히 있다. 네, 체급 차이는 상당히 있지만 이쪽도 어쨌든 모임으로서 분명히 존재는 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예. 결국 정윤회 씨한테는 네. 십상시가 있었고 박지만 씨한테는 결국 양천 모임이 있었던 거네요. 글쎄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예. 서로 굳이 편을 가른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천 모임은 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이제 아 저쪽은 개입 인사 개입이라든가 국정 개입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쪽은 가진 사람들이 정보 수집 쪽이었다. 예, 예, 예. 네. 그런 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건 그 경위가 문건의 작성 경위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 그 문건의 작성 경위가 예. 이제 1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뭐 좀 교체해야 한다. 아니 교체가 아니라 사퇴설이 나돈다. 해 가지고 그런 말이 나도니까 이제 비서실장이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조홍천 비서관한테 이런 거 한번 조사 한번 해 봐라. 예. 사실인지. 그래서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경정한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박경정이 보고서를 어떻게 했냐. 정윤회 씨하고 3인방하고 해가지고 비서실장을 교체,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올렸다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연 박관천이 어디에서, 박관천 경정이 어디에서 들었느냐. 네. 이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결국 조홍천 비서관은 내가 듣기로는 십상시 그 회원 가운데서 직접 들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서 바로 밝힌 내용은 박동열 전 국세청 공무원 교육원장한테 나는 들었고 이 사람은 바로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김춘식 행정관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한 걸로 보면은 부인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김춘식 행정관은 뭐 본인이 고소인 자격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뭐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애시당초 지금 이게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춘식 행정관이 얘기해 줄 부분은 전혀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정 변호사 예. 지금 바로 박동열 그리고 박관천 경정 그리고 김춘식 행정관을 3자 대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면 어떻게 해서 문건이 작성이 됐는지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십상시 모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뭐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진실을 다 말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예. 지금 이 수사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자,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이 지금 강남에 있는 제2모 중식당이라든지 일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모였느냐 딱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치면 자 그러면 10명이 그 자리에 안 모였다 하면 그냥 땡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검찰 네. 지금 수사하는 폼새가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개별적으로 정윤회 씨가 자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뭐 비화기 폰으로 통화를 했느냐 네. 정윤회 씨가 이재만 씨하고 통화를 평소에 자주 했느냐 정윤회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그게 본질일 수도 있거든요. 더 보면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에서 뾰족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 문제가 된 제2식당에 대해서 식당 업주 상대로 또 종업원 상대로 해갖고 자 당신 정윤회 씨하고 한 10명 여기서 모여서 수덕수덕 합디어 우리 그런 사람들은 못 봤는데요. 그럼 자 핸드폰 기지국조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단체로 여기 떼거질 안 모였네. 그럼 회합 없네. 그럼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특히 정윤회 씨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이 핵심 비서관 3인방하고 국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느냐 또 아니면 정윤회 씨가 직접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계속 오갔느냐 또는 정윤회 씨 전체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계속 오갔느냐 사실은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사를 하려면 해야죠. 그런데 네. 김 변호사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지금 직접 취재한 결과 예, 지금,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앙지검에서 밝힌 바도 있고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네. 거기에 따라서 법조문이 달라지니까요. 진실이냐 아니냐. 우선 그걸 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예. 되면 지금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열 사람이 강남에 식당에서 모였느냐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거에만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사건 수사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정유래라는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별도의 무슨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령 정윤혜 씨 딸이 상주에 있는 승마 경기 대회에서 2013년 작년 4월 달에 1등 못하고 2등 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승마 경기대회에서 그 뭐 이렇게 판정을 가지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들어갔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진영 내사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혐의 없음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승마 대회 판정을 가지고 경찰이 곧바로 며칠 만에 들어가서 내사를 한다?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 코술일이거든요. 네. 도대체 저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을까? 예. 그리고 유진영 장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일련의 뿌리들이 결국은 정윤혜 씨의 따님의 승마와 관련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은 제대로 똑바로 수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겠다. 그건 의혹이고요. 네. 의혹이고 지금 저 상주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심판에서 판정 시비를 문제가 있다고 많은 그 뭐 그런 그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아, 거기서도 처음부터 그 안에서 스포츠 업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사했다는 그런 또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심판들 사이에 100점 만점에 7점 차이뿐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유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어떻게 보면 심판들 사이에 충분히 자기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아니,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가 정유래 씨의 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다른 학부형들도 그런 하의가 있어서 그 조사가 된 것이 그것도 좀 밝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수첩에서 꺼내보면서 국장과장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소위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그야말로 장난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민정비서관실이라든지 이런 공식인 라인을 된 것인지 감찰을 한 건지 그것도 조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의혹이 지금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의혹 수준이니까 알겠습니다. 설치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윤혜 씨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윤혜 씨가 과연 인사에 개입했느냐 또는 청탁 수사죠. 예, 그에 개입했느냐 아하. 이 부분이 포인트지 네. 뭐 만나고 안 만나고 이거는 범죄 혐의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도 하신 말씀이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두 분 변호사님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는 이런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사 자체가 아니에요. 예. 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에 맡겨보자. 검찰 수사 기다려보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를 불신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네. 면피용으로 그냥 검찰 수사 진행을 맡긴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네. 딱 해서 작년 10월, 11월, 12월 십상시 모임 10명이 딱 해서 있던 이 중식당 근처, 일식당 근처에서 단체로 회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허위, 수사 끝, 땡. 네. 근데 네. 일단 검찰 수사를 뭐 미리부터 우리가 비관할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사해 봤더니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더 큰 수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 보니까 문건 내용이 이게 뭐 사실하고 많이 다르더라.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는 뭐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겠지만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런 비선 실세들이 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죠. 예. 그 점에서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일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월 7일, 바로 어제죠. 어제는 정보지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끄럽다. 그리고 정윤회는 이미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다. 박지만 부부는 청와대 얼씬도 못하게 했다. 이거 거의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할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미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네. 본인이 리턴페이퍼 진술서를 쓰셔가지고 검찰에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지 모든 국민이 중인 환실에 저걸 말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저렇게 어떤 검찰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건 사법방해죄로 탄핵소추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법방해죄까지 예,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수사의 쟁점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정인회라는 사람이 과연 인사 전횡에 개입했느냐 안 했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인회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모른 부인한다 하더라도 문고리 3인방과 결탁이 돼가지고 인사 개입, 인사 청탁 여기에 관여했다는 거. 이거를 좀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뭐 대통령의 의견이지. 예. 사실 검찰이 수사하실 수가 있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네. 정윤회 씨 사무실부터 곧바로 압수수색해서 정윤회 씨 모든 걸 뒤져야 됩니다.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지금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검찰이 모든 걸 다 밝혀줄 것이다. 검찰이 만약에 그야말로 그 권력에 눌려서 못하면 특검이 밝혀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권력 갈등이나 국정에 관여한 것은 현행 실정법상 처벌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윤회 씨가 누구건 간에 무슨 인사 부탁을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아, 지금 좋은 인재를 써야 되는데 혹시 뭐 누가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사람이 물어봤어요. 정윤회 예. 씨가 아, 그거는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썼다고 한 경우에 그것이 무슨 범죄가 될지. 이거 김경재 변호사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30초 제가 반론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자 이거 수사 대상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정 선생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정윤회 씨가 아니고 채널A 대표이사께서 대통령을 독대하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국무총리감으로 매우 훌륭하니까 쓰십시오라고 천거를 했을 때 그거 아무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그게 누군가가 돈을 받고 천거를 했다. 이런 건 범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하, 수사 그런 부분은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윤회 씨가 국정농단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거기다 일부 청와대 문건에서도 정윤회 한번 만나려면 7억씩이나 돈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아직은 의혹이고요. 의혹이지만 이건 예. 국가적 의혹이 워낙 큰 사안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정윤회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윤회 씨 주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은 어떤 걸까요? 과도한 특혜 대 프로의 가치.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얘기인데요. 자,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정명훈 그 감독, 예술감독이죠. 그러니까 연주자들 총괄하는 거죠. 그다음에 박현정 대표는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예. 정명훈 그 감독께서 그런 사적인 목적으로 이 저 연주 활동을 하시거나 하여튼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돈을 이 저 시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예. 또 인사에 있어서도 공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교향악단이 사조직화됐다. 예.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그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그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 뭐 이런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준비한 서울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혜경 시의원입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해외에서 운영, 자기가 직접 지휘할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국내에 있는 서울시향의 일정을 세 개는 바꾸고 한 개는 자기가 지휘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지휘자한테 맡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독일에서 그 음반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음반사에 판촉 소녀의 연주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세운 음악재단은 약 10여 곳에서 협찬을 많이 끌어왔는데 정작
서울시향은 단 한 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연 수익금을 모두 부산 소년의 집에 갖다 준다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로 막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집을 고친다면서 호텔, 인류 호텔에 있었는데 그 호텔 비용 4천만 원을 모두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자, 김경진 변호사. 네. 우리가 진짜 뛰어난 세계적인 지휘자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모셔와야 되잖아요. 자, 이 네 가지 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하신 것 같네요. 왜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잖아요. 아들이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서 음반 판매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예약된 본인의 공연 지휘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맡기고 대신 갔다. 일단 보기도 안 좋고 잘못하신 거잖아요. 아들보다는 어쨌든 자기 이제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하셔야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공연 수익금 기부한 것도 막내 아들이 지휘자로 있는 어떤 이 소년 오케스트라 했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다면 다른 데 하셨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집을 고치는데 이 호텔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마 서울 이 시악단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가. 계약상 만약에 이쪽 악단 측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 그건 계약이니까 당연히 줘야 되고 부담이 안 돼 있도록 돼 있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억지로 청구한 것이다. 그거는 이제 계약서를 봐야 할 문제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는 분명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공연 예술 분야를 보면요. 사실 네. 계약서도 되게 큰 대강만 정해놓고 세세하게 안 적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연주단의 오너가 되게 감독이기도 하고 뭐 전부 다인데 그런 계약서도 없고 되게 돈이 부족하면 자기 사비를 털어놓고 네. 돈이 나오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연주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찬조식을 조금씩 주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연주업계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향도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걸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시향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단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대기업에서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영업 쪽을 전문으로 해온 그 박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한편 예술 쪽에 해왔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무슨 뭐 돈을 빼돌릴 수 있다. 다른 데도 이 정도 거장이면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사급여를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또 개인 돈을 밀어넣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이 공연업계의 현실입니다.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만약에 부족하면 밀어넣기도 했다. 다른 업체, 다른 연주단에게. 여기는 서울 시향이니까 그럴 일은 없다. 여기서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죠?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예. 크게 네 가지. 예. 그거는 규정상으로 보면은 정명훈 지휘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마도 계약서는 안 봤지만 네. 계약서는 못 계약서는 하도록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아마도 못하도록 됐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호텔비 4천만 원 자기 집 고친다면서 호텔비 4천만 원 부담하게 한 건 나중에 서울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자, 박상훈 예, 예.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정명훈 씨를 우리가 세계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셔오긴 했지만 정명훈 씨가 너무 여기에서 그 자기의 명성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해서 너무 갑질, 서울시향이 정명훈의 왕국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박현정 대표가 불만이 이제 그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정명훈 씨가 이제 사무국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성추행 문제를 들고 일어난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박현정 대표와 정명훈 감독과의 어떤 트러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예. 서울시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정명훈 씨의 어떤 재계약 내지는 계약 조건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좀 변경도 하고 네. 변상금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박현정 바로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거기 서울시향에 27명의 사람 중에서 13명이 밖으로 나가고 14명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화 취재를 하려면 모두 피합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들이 함께 즉 박현정 씨와 정명훈 씨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건의 가치나 서비스의 가치 이건 정명훈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갖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거냐. 지금 대략 이제 연봉 한 14억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가령 연봉 100억쯤을 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네.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뭐 아들, 딸 뭐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집 고치는데 4천만 원 주고 이런 것들 참아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봐서 이 양반의 어떤 지휘자로서 가치가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돈도 14억 받아먹고 뭐 이것저것 한다 이러면 예. 조금 좀 가혹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예. 도대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는 음악인들만 알겠죠. 우리 강인재 변호사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음악 잘 모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처음에 책정 자체가 이분의 가치를 다 담고 있느냐 아니느냐랑 상관없이 이렇게 계약을 했고 그럼 본인이 오케이 했어요. 네. 우선 중요한 건 아까 정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너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명훈 감독 자체도 본인이 서울시향에서 왜 연봉을 받느냐에 대해서 좀 후리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서울시향 역시 정명훈이라는 슈퍼갑에 대해서 네. 정명훈에게 해주는 것은 무조건 서울시민 돈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구분 없이 좀 한 것 이런 것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잘못됐죠. 지금 한번 보면은 그렇죠. 미국 지휘자의 연봉 톱6 6명 1위 보니까 217억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아니 217만 달러 217아 만 달러네. 217만 달러 21억 21억 연봉이니까 우리 정명훈 감독 저기 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약 141억이니까 저기 14억 원이니까 1등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듯도 하나요. 세계적으로 어쨌든 상위 클래스이면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것 같네요. 예, 미국의 7위 정도라면은. 아, 근데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정말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을 저기 한 달에 한 7, 뭐 몇십억씩 받잖아요. 아니, 근데 시향에 그 대신 예. 유료 관객도 많이 늘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토론 주제 보겠습니다. 장기 없는 시신, 섬뜩한 비밀,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상현 변호사. 예. 자, 이게 4일날 처음 발견이 시신이 그렇습니다. 발견이 됐죠. 예. 지금 5일째인데 예. 수사 진척이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이게 DNA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DNA 지금 뭐 실종자 가족자 뭐 범죄자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딸은 머리, 팔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 계속 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탐문하고 있고요. DNA로 신원을 확인하겠다 그런데. 십지문이 있는 거하고 달리 DNA는 상당히 어렵죠. 그 확인하는 DNA는 게. 지금 대조할 만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전자 지금 갖고 있는 게 네. 우리가 범죄자, 그것도 강력 범죄자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 이 시신에 대해서 정밀 DNA 감정을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여성 시신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혈액형은 A형으로 지금 특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대강의 나이가 추정이 되면 그 나이 또래의 여성 중에 가출인 네. 실종신고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좀 DNA 대조하는 방법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굉장히 수작업이고 각별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태원 변호사, 네. 지금 가출인을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성이. 혹시 외국인, 중국인 여성이 와가지고 피해를 당했다든가 이럴 가능성? 외국인일 수도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지문도 없거든요. 또. 애들 또 예. 미성자들의 경우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저 현장을 뒤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와서 저기까지 들고 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그 근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참 수작이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 동네를 다 뒤져보는 수밖에 없죠. 오원춘 사건이 났던 데하고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얘기는 공개된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봐서 범인을 추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DNA를 통해서 신원 파악을 하면 가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비면식, 즉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면식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토막살인은 나중에 잡고 오면은 면식범이 많습니다. 치정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그 등산로 입구에다가 사체를 유기했다라는 것은 급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등산로 입구 주변에 그 집을 좀 수색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살인했어 칼로 찌르거나 했으면 그 현장에는 분명히 혈흔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탐문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래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은 탐문을 잘하는 사람이 수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네. 일선 살인사건 많이 했던 저게 일종의 시체 자체를 모욕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보이는 장소에 놓인 것 저 정도로 시체를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욕보이려고 네. 비닐봉지 자체도 열려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시체를 좀 말아가지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건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고 시체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이 있는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피해자 신원만 특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사건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경찰관의 얘기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렇게 던져놓고 또 이 언론에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서 일종의 게임 하듯이 즐기는 또 그런 또 그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겠습니다. 박상준 변호사. 예, 예. 지금 보면은 예. 혹시 장기 밀매 조직 거기에 예. 지금 심장이라든가 간 이런 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장기 밀매 조직이 했을 가능성. 제가 그래서 경기청 보세요? 수사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경기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장기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비싼 게 신장이거든요. 네. 신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 신장은 신장, 있다. 신장, 예, 예. 심장은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신장. 예. 심장 관우인데 신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장기 밀매를 하려면 시신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비닐봉지에 싼 그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장기 밀매의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지금 경기청의 수사 관계자의 판단입니다. 인육 캡슐을 만들려고 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없습니까? 그게 인육 캡슐을 예. 만들 정도의 어떤 살인 조직이라면 저게 경제적으로 이익 경제범들이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시신을 처리하는 기술이나 방법도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봉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남들 보는데 이렇게 뚝 던져놓는 저런 짓은 안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예. 그래서 인육 캡슐을 만드는 조직일 가능성 거의 없다. 장기 밀매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상현 변호사. 예, 예. 지금 경찰이 대대적으로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330여 명? 지금 경기청에 있는 광역수사대 전체 다 투입한다고 하고요. 네. 수원 지역에 있는 강력팀 형사 전부 다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문과 현장 주변 수색 여기에다가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 강현재 변호사. 이게 수원하고 화성 이런 지역에서 좀 살인 이런 또 토막살인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릴 예.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잔혹한 범죄가 보통 처음에 납치를 시작하잖아요. 납치를 해서 살인도 하고 이러는 건데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어두운 골목 이런 데서 좀 범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이 사건이 정말 실제 범행도 이 인근일까? 네.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범죄자를 보면은 시신을 철저히 훼손해서 시신이 발견돼도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 말은 뭐냐면 범죄 현장도 아주 의외의 동떨어진 곳에서 여기로 갖다 놨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철저히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고 싶었던 게 반영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시신 훼손은. 박상현 변호사, 저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수사본부를 차릴 적에 보면 그 사체 발생지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이 합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범죄는 전부 다 광역화되어 있는데 이제 수사 관할 같은 거 좀 없애고 좀 수사도 광역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새 김정일 변호사님 예. 지금 이 만약에 범인 잡히게 되면은 자 처벌 어떻게 됩니까? 저거 사용하면 무기징. 일단 네, 살인을 했을 가능성과 사체 유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이제 오은춘 사건을 생각해 보면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게 300몇 점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법원 지금 선고 형량의 어떤 기준들이 사람 한 명 죽여서 무기징역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형이 선고가 돼도 우리가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더라도 그야말로 영원히 안내보내는
그런 무기징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한테 말씀했는데 경기 남부 지역이 조금 좀 강력 사건이 좀 많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네. 거기가 외국인들도 많고 여전히 수도권 산업공단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울에 비해서는 치안 공급이 조금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치안 자원이라는 수요를 경기 남부 지역에 조금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력 사건 많이 담당했던 우리 박상윤 변호사님.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경찰청 여기에다 좀 히트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여기에 좀 잘하면은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좀 힌트를 주신다면은 범죄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 탐문을 해야 됩니다. 탐문이 어렵습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계속 끊임없이 한 번 하면 두 번 탐문하고 계속 하면은 범인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매섭던 추위가 오늘 많이 누그러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선 추운 날씨였지만 워낙 맹위를 떨쳤던 최근 한파 탓에 그나마 오늘의 영상 기온이 또 쾌청한 하늘이 참으로 반갑게 느껴집니다. 햇살이 이처럼 겨울에도 더욱 고마운 것처럼 외로가 쓸쓸할 때 더욱 따뜻한 것처럼 어쩐지 허전한 이 겨울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그리고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상윤 변호사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기밀매 연쇄살인 저는 가능성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본인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봤습니다. 예. 정말 마음이 훈훈한 그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인 피해자 내국인일까요? 피해자요?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됩니다. 수사는 항상 단정하면 실패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